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콘텐츠 어겔기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트만 기타의 스테디셀러이자 거의 베스트셀러 대표 모델 이 두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타가 이제 E6OM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요 모델이 E8 모델. E8. 네, E8, E6 모델. 네, OM, OM. 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모델들이 왜 이제 이스트만 기타의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대표 모델이냐? 이스트만 기타는 이제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있고 AC 시리즈가 있어요. 네. AC 시리즈는 이제 GA 바디. 그래서 뭐 322C, 422C, AC 뭐 122C, 222C 뭐 5, 6, 7, 8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네. 그게 이제 약간 GA 컷바디의 뭐 이렇게 모던한 사운드죠. 그리고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이 OM 디바디, 물론 이제 00 바디도 있고 네. 뭐 SS 바디도 있지만 탈러 같은 것도 네, 탈러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OM이랑 디바디가 가장 이제 기본인데 이제 E1OM, E2OM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모델들 E1D, E2D 뭐 이런 모델들은 이제 100만 원 언더에 이제 올솔리드 무광 기타 인데 이제 유광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모델이 이제 엔트리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E6OM 같은 경우가 시트카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축구판 그리고 전체 유광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의 한 단계 윗 버전 모델이고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사용을 했고요. 네. 전체 유광 얘도. 네. 그래서 사실 이 기타 애호가들에게는 유저분들에게는 유광 무광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 이제 뭐 마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일러는 최근에 이제 빌더스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반무광 형태로 맞아요. 해서 고급 라인업을 만들었긴 했지만 이제 뭐 114C이다, 뭐 214C이다,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무광이 되고 뭐 314C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상판 유광 근데 축구판은 아직은 무광 근데 이제 414C 이상 514, 614, 714, 814, 914 가면은 전체 풀 유광 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유광이 된다라는 건 약간 좀 스펙에 약간 이제 고사양 스펙 고급화 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운드적으로도 전체 유광이 되면 좀 더 단단하고 알맹이진 느낌이 있고 힘이 또 드라이브가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트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유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은 처음 만날 수 있는 게 6번대 모델. 6번. 네. 그리고 이제 마호가니. 그리고 이제 나는 마호가니보다 로즈우드 소리가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트카 인디안 로즈가 이제 8번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장 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가장 상징적으로 이스트만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스펙적인 부분들은 다 좀 설명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다. 저희가 이제 다른 이스트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정이 또 사실 좀 뭐 간단하지가 않아요. 까다롭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고비용이다. 하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이제 우레탄 피니시에 비해서 더 자연스러운 나무 소리를 내주고 더 깊고 더 나무의 울림을 풍부하게 내주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마틴, 콜링스, 산타크루즈 전부 다 락커 피니시 있어요.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다. 100만원대 락커 피니시는 거의 뭐 이스트만 말고는 없지 않나 싶어요. 마틴 로드 시리즈도 아마 이제 그럴 텐데 뭐 어쨌든 네, 그런 기타들 제외하고는 이스트만 기타가 거의 뭐 요가극대에서는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를 써서 굉장히 뭐 그 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장점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 마찬가지로 8번 때도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 공식과도 같죠? 마호가니 축구판, 톨토이즈 바인딩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아이보로이드 바인딩 그리고 헤링본 퍼플링 여기는 퍼플링이 이제 블랙, 화이트, 블랙 뭐 이렇게 라인으로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후에 이제 뒷판에 가보면 넥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볼루트라고 하죠? 목젖
네, 별명이 이제 목젖인데 목젖이 이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헤드머신은 오픈형인데 18:1 그리고 이제 대만제 핑이라는 거였어요. 핑 회사 거를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안정감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고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마호가니의 6번대 모델은 이제 여기가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8번대는 로즈우드로 축구판이랑 깔맞춤을 좀 했습니다. 이스트만이 그래도 늘 괜찮은 게 상판도 그렇고 축구판도 그렇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목재를 쓴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하시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로즈우드 같은 경우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목재를 좀 선별을 해서 사용한다. 그것도 목재를. 네.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이스트만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일단은 굉장히 전통적인 디자인 그리고 뭐 전통적인 사운드. 사운드도 이제 얘네가 트레디셔널 시리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진짜 트레디셔널한 사운드를 추구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외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네. 해서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죠. 연주 어떠셨어요? 요 8번, 네. 그리고 6번. 제가 네. 둘 다 모두 소유를 해본 악기지만,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이제 네. 막 이스트만이 부르주아를 인수한 시점이었던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인수하고 네. 기술 협업이라든지, 그렇지. 뭐 목재 교류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작이 됐을 거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하고 또 달라요. 아하. 사운드적으로도 완성도가 더 높아진 느낌? 더 높아진 느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레디셔널 라인의 이제 줄기를 가지고 있고, 딱 전통적인 사운드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호가니 네. 본연의 사운드, 네. 로즈우드 본연의 사운드. 아하. 같은 네. 승판 목재를 쓰지만 네. 백사이드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기 다른 그런 사운드 컬러를 가지고 있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제 어쨌거나 100만 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동가격대에 이렇게 경쟁할 만한 악기가 저는 없다고 느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허. 요 락커 피니시라는 것도
고사양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일단 이스트만 하면은 이제 사운드에 대한 연관된 단어들을 한번 떠올리면요, 첫 번째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하다. 네. 세 번째 뭐 베이스가 좀 단단하고 좀 깊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뭐 그리고 뭐 서스테인이 길다. 뭐 요 정도? 근데 좀 따뜻한 느낌이 좀 줄을 이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차갑고 모던한 계열은 아니야. 아, 그렇진 않아요. 뭐 이스트만의 AC 시리즈가 사실은 좀 더 GA 바디, 컷 바디로 모던한 계열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만 AC 시리즈도 사실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막 차갑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트만은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톤을 갖고 있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다. 피니시.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AC 시리즈도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니트로 셀룰로스가 이제 뭐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레탄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레탄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 뭐 브루즈아도 사실 우레탄을 또 쓰고 있고, 뭐 테일러도 UV 피니쉬를 또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꼭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가 그럼 뭐 짱이냐, 뭐 제일 좋은 피니쉬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사운드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틴이 이제 뭐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 개발하고 처음 이제 출연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을 빼놓고는 전통적인 사운드, 트레디셔널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마틴이 니트로 셀룰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깊은 그윽한 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디셔널한 사운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레탄 피니쉬를 사용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뭐 니트로 셀룰로스를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더 잘 구현해낼 수 있지 않나. 이스트만 하면은 이제 OM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OM이 D바디는 뭐 더 뻥뻥 터지고 더 힘있게 나오는데, OM 기타가 사실은 좋은 사운드를 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D바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디 박스가 되게 크잖아요. 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사실 성량 크게 만드는 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OM은 바디가 작아요. 작은데 울림이 좋고 크게 되려면 사실 쉽지 않아. 어지간한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은 OM 바디의 완성도 높은 기타를 찾는 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뭐 마틴이나 뭐 테일러의 3-400만 원대 이상 그 정도로 가셔야, 야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좀 만족스러운 울림이 나오네, 쓸만하다. 네, 특히 이제 작은 바디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만족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6-700만 원대로 가세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실 정도로, OM은 진짜 쓸만한 기타 찾기가 이제 되게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많지 않아요.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뭐 톤에 대해서는 뭐 톤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맞습니다. 울림적인 부분에서는 100만 원대임에도 울림이 제법 나온다는 거. 네, 그렇죠. OMJM 쓰고 계시지만 괜찮지 않아요? OM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부족한 거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네. 울림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네. 차고 넘치는 정도의 네. 울림을 가지고 있고 네. 3-400만 원대 OM들이랑 견주어서도 톤에 대한 거나 다른 부분의 완성도에서는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그것들이랑 어떻게 그냥 맞짱을 뜨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림적인 측면이나 뭐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얘네가 가격 대비 상당히 훌륭한 기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스트만이 이제 굉장히 평이 좋고, 그 평이 좋은 거에 얘네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얼굴과 그렇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1등 공신 같은. 1등 공신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기본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100만 원대 초반과 100만 원대 중반. 128, 158 만 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특히나 이제 OM 기타, 쓸만한 OM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은 얘네는 무조건 쳐보셔야 돼요. 얘네를 빼놓고 100만 원 초반에 중반에 올솔리드 기타 괜찮은 거 뭐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테일러 쪽의 샤방한 소리보다는 전통적인 사운드가 좋아요, 따뜻한 사운드가 좋아요 라는 분들 중에 얘네를 빼놓고 이제는 논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모델을 굳이 조금 차이를 설명드리면 뭐 마호가니이기 때문에 이 E6OM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좋고 128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조금 더 얘보다는 가볍다. 그리고 285M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 정도 더 비싼 대신 좀 더 묵직하고 단단하고 중저음이 좀 더 살아있고 좀 더 힘이 좀 더 걸리고 좀 기름진 소리다. 약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촬영을 했지만 네. 이 TC 모델 서멀리 큐어드 이 모델들의 서멀리 큐어드 시리즈도 또 나왔어요. 예, TC 시리즈라고 해서 얘네가 네. 나왔으니까 이제 그 모델들도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E6OM 네. 그리고 E85M 이스트마 지금의 이스트만이 있기까지 정말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이 시간을 또 기약을 하면서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